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쫙 촬영하기 앞서서 왜 이렇게 예뻐? 왜 아까 화장 안 할 때랑 왜 반응이 다른 거야? 아니 뭘 화장? 너 몰라? 자기가 단발머리 한 지가 한 3일 정도 됐잖아. 자기는 나를 거의 못 봤겠지만 나는 자기를 자는 모습 계속 봤는데? 근데 오늘 완전 꾸민 모습 보니까 더 이뻐서 말하는 건데. 그래? 어. 오늘 한 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먹방 메뉴는 연어 덮밥에다가 이렇게 또 자기가 직접 한 된장찌개 맞나요? 네. 여러분들 축하해 주세요. 드디어 이제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좀 많이 나아져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날 김해까지 갔다 왔어요. 운동하러 비행기 타고 김해까지 갔다 왔는데 그 체육관 관장 형님이 이제 놀러 왔다가 들른 거냐. 아니요 저 그냥 운동만 하러 왔는데 이러니까 놀랬어? 감동했어. 아 진짜? 어. 운동만 하러 비행기 타고 김해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레전드인 게 그날 오후에 갔다가 새벽에 왔어, 집에. 아니, 보통 가면 자고 오잖아. 근데 바로 차 타고 왔잖아, 친구랑. 운동 3시간 동안 하고 이제 딱 국밥 두 그릇 먹고 왔어. 제가 원래는 방송 켜고 맨날 먹었는데 이제 방송 끄고 먹으면 원래 더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서 다들 나 먹는 거 구경하시더라고. 유튜브 보는 거 같아. 자기는 요새 뭐해? 자주 못 보잖아 우리. 인테리어 자재 고르는데 너무 바빠요. 인테리어 어디까지 됐지? 일단 아직 그거야, 초기야. 완전 순수 새빼리가 꾸민 집이거든요 여러분들. 완성되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약간 청개구리인가 봐. 근데 또 막상 여기 떠나려니까 좀 뭔가 아쉽다? 그런 거 없어 자기는? 아니 또 오늘 갑자기 자고 있는데 건드리더라고요 자꾸. 왜 건드리나 했는데 끝나고 백화점 가도 되냐는 말. 어? 아 그러면은 이상하지.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사치 부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 몇 개월에 한 번 가지? 거의 백화점을? 1년에 한 번 가지 않나? 거의 안 가. 자기가 가자고 안 하면. 내가 가자고 한 거 말고 자기가 그냥 나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올게. 이거는 처음이거든요 거의. 한도를 정해달라고? 난 그런 거 없어. 그냥 사고 싶은 거 사. 저게 더 어려워. 정해줘. 아, 난 못 정한다니까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못 정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 그러다가 내가 엄청 사오면? 아니 그렇다고 막 종류를 여러 개 사. 마음에 드는 거 뭐 그냥 한 뭐 한두 개 뭐 두세 개 뭐 이렇게 사는 거. 그거 같다고 어떻게 뭐라 그래. 나는 내가 혼자 보는 게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같이 보는 거라고. 이번에 인테리어 내가 진짜 내가 오히려 미안했다니까? 인테리어 할 때도 얼마나 내 눈치를 보던지. 자기야 나 이거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혹시 해도 돼? 미안해. 차 팔아도 돼? 아니 왜 그렇게 자꾸. 나는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난 정말 눈치를 준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눈물이 나려고 하네. 왜요? 진짜요? 아이씨.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너가 사고 싶은 걸 사라 이 말이야. 내일 뭐 사고 싶어? 그러면 사고 싶은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종류가. 신발이랑 벨트. 신발이랑 벨트? 맞아. 신발은 내가 4년 전에 명품 신발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생일 선물로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그 브랜드의 신발을 줬었는데 얼마 전에 밑창이 나가버렸어요. 몰라. 어, 따라가 애들 저거 이거 신발 이상해. 어 뭐야 저게 어? 신발. 헐. 내가 얼마 신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이래? 걷는데 떨어졌어. 그리고 그거 신는데 불편하다며 까치까치 까끗. 아파. 아무튼 뭐 그런 걸로 하고 또 뭐 다른 소식 없어요? 뭐 재미난 소식? 난 얘기해 상관없는데? 어차피 나중에 나오면은 다르니까. 아 지금 무슨 기송을 했냐면 처제가 쌍수를 한대요. 아 근데 이거 얘기 허락 안 받았어? 아 그래요 처제가 이번에 쌍수를 한다 그러네요. 하고 싶대요. 하고 싶대요. 나랑 아예 스타일이 다른 게 나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거든? 근데 완전 화려해지고 싶대. 그래서 뭔가 강화를 하고 방송에 나왔을 때 누가 봐도 다를 거란 말이지? 어.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고 언지를 주고 싶다? 그치. 어. 그리고 왜? 뭐 가능하면은 후기를 찍을까? 쌍수. 아니 나는 뭐 고맙지 이렇게 또 해주면. 근데 이제 나중에 시집 갈 때 걔는 나도 그거 물어봤거든. 나중에 너 결혼하는 사람이 만약에 눈 했는데 이상할 수 있잖아. 한 게 이거야?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봤거든. 어. 자기는 그런 사람이면 안 맞는데 그 자기는 만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대. 아 자기에 대해서? 둘째 이력 여기서
연애 경험 3주 말고 없지 않나? 무쏠은 아니고요. 딱 한 번 있습니다. 3주. 그리고 자기는 이제 혼자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아. 아니 요새 우리 집에 계속 있잖아. 아 원래도 이단도 막내 처제도 그렇고 이제 둘째 처제도 그렇고 우리 집에 보통 거의 계속 있었단 말이지. 우리 집이 편하기도 하고 할미도 있고 하니까 거의 마누라 투야 거의. 맨날 내려가 보고 또 아니 진짜 나는 실수할까봐 좀 그런 게 뭐냐면 아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자매잖아요. 자매고 그리고 또 옷을 맨날 둘이 공유해. 샛별의 옷을 맨날 입고 있는데 마스크팩 하고 있으면은 잘 알아보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처제가 없을 때는 우리 맨날 막 꽁냥꽁냥 한단 말이야. 내려오면은 자기야 이러면서 막 꽁냥꽁냥 한단 말이야. 막 나쁜 손 하려 그러고. 근데 이제 가끔가다 헷갈린다니까. 이제 맨날 멈칫해. 어? 어제도 이랬어. 어제도 이상이 뒷모습을 이렇게 노트북 하고 있고 이몽규가 내려오고 내가 쇼파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내려왔네 해서 나는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몽규가 말을 딱 보더니 뭐야 이러는 거야. 뭐야 막 이래. 진짜 헷갈리는구나. 아니 어제는 마스크팩까지 하고 있고 자기가 제일 많이 입는 옷이야. 그리고 맨날 내가 내려오면 자기가 맨날 노트북 하고 있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민수는 요즘에 왜 집에 왜 안 가는 줄 알아? 왜? 저희가 하이미가 감기를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유몽규 살짝 감기 기운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선이 울본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목 아프다고 이러니까 집에 오지 말라 그랬대. 참 우리도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힘든 내색은 안 하지만 일상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할 얘기도 없고 막 그러잖아. 근데도 이제 나는 우리는 맨날 찍을 때 얘기가 나와. 찍기 영상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는 아 자기야 우리 오늘 무슨 말 할까 이러는데 막상 찍으면은 술술 나와요. 술술 나와. 이단이 뭐라는 줄 알아? 뭐래? 미친 방송쟁이들이래. 왜? 내 몸하면 자꾸 카메라 끼고 막 이러니까. 아 근데 우리 정도는 솔직히 약과야. 나는 아직도 촬영할 때 좀 부끄러운 게 있거든? 아무리 방송을 10년째 한다고 할지라도 적응이 안 돼. 밖에서 카메라 나가서 들고 나가면 그래서 아 원룸 찍고 빨리 숨기고 막 그냥 걷고 싶고 또 눈 마주치는 그 거리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상대방도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제이 홍구라고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저희가 밖에 나와봤는데요. 막 이러면서 하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하면 대단한 거 뭔지 알아? 이번에 그거 TV 촬영할 때 카메라 진짜 많았잖아. 제일 잘하는 거 맞지?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